파노그래퍼 에디터를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파노라마 스킨을 디자인하고 동시에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고 스킨도 없습니다. 이 파노라마에 파노그래퍼 에디터를 이용해서 스킨과 몇 가지 기능을 포함한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파노라마가 열려 있고 이것을 파노그래퍼 에디터로 열어보면 파노라마가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으면 디자인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배경 이미지를 단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가로 세로가 2대1인 작은 이미지 하나를 만들고요. 컬러를 회색 톤으로 칠한 다음에 다시 파노그래퍼 에디터로 열어보겠습니다. 파노그래퍼 에디터는 단축키 F12여서 다음부터는 F12를 눌러 바로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회색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 먼저 좌측 하단에 로고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로고는 배경을 어둡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로고고요. 얘를 일단 레이어로 지정을 합니다. 레이어로 저장이 됐고요. 다시 파노그래퍼 에디터로 열어보면 방금 지정한 로고가 가운데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커맨드 창을 이용해서 이 로고를 좌측 하단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바텀으로 그래서 엔터를 치면 레프트 바텀으로 옮겨졌고요. 이제 이렇게 옮겨진 그 로고에 양쪽에 여백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10픽셀 정도 여백을 이동시키고요. Y축으로도 10픽셀 정도 이동시켜서 로고의 위치가 잡혔으면요. 이 로고를 클릭하면 파라미터가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보고 있는 파노라마의 SME 파일을 열어서 지금 요 SME 파일이 이 파노라마를 구성하는 SME 파일인데요. 그 밑에 추가적으로 지금 만든 로고를 집어넣고요. 파라미터를 붙여넣겠으면 로고 이미지 이름을 로고로 바꿀게요. 로고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로고로 사용할 이미지, 이 이미지를 현재 파노라마 컨텐츠 작업을 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로고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고 이 파노라마를 다시 리로드를 시키면 좌측 하단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로고 위에 밑에 바를 하나 검은색 바를 하나 깔아 보겠습니다. 에디터 창에서 그리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요.
상단에서 그리드를 꺼내서 로고의 수직 센터 값이 적당하게 가운데 오게끔 놓고서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었냐? 밑에 이제 레이어가 생성됐고요. 이 레이어는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중복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레이어는 클릭할 때마다 얼라인이 바뀝니다. 얼라인이 지금은 지금 여기 보면은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클릭하면은 라이트 바텀, 센터 바텀. 이제 바텀으로 되어 있으면 밑에다 깔 거라서 바텀으로 된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갖고 옵니다. 갖고 오고 현재 이 레이어는 마우스가 오버되면 파라미터가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복사하고 복사된 파라미터를 HTML 파일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고요. 얘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리로드를 시켜보면 밑에 바가가 깔려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곳은 이제 밑에 바가 버튼이 아니라 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버 됐을 때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SMA 파일에서 손가락 모양을 없애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enable를 false로 다시 저장하면 이제 얘가 손가락 모양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 가운데 부분에 컨트롤러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뷰어는 끄고요. 얘도 이제 이미지 작업을 다 했으니까, 로고 작업은 다 했으니까 얘도 끄고 컨트롤러 디자인 파일을 갖고 옵니다. 현재 이 디자인 파일을 컨트롤러로 사용할 거고, 얘는 이제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아래 모양이 나타나게끔 노러버 버튼용입니다. 이 버튼 이미지를 일단 파노라마 콘텐츠가 있는 위치에다가 레이어로 라는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노라마 콘텐츠 위에 저장이 됐고, 얘를 이제 파노그래프 에디터로 편집하기 위해 레이어로 보내겠습니다. 레이어로 이제 지정을 하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뷰어를 파노그래프 에디터를 열면 방금 지정한 이미지가 가운데 떴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컨트롤러 버튼을 여기서 만들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에서 박스 레이어 닫기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운데 박스가 뜹니다. 이 박스를 버튼의 한개 크기만큼 일단 줄이고, 지금 현재 이 버튼의 한개 크기는 50에 50픽셀입니다. 커맨드창 갖고 와서 명령어로 저 박스 이름, 레이어 이름, 저기 박스거든요. 레이어 이름이 박스의 와이드 값을 일단 50으로, 엔터 치면 5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하이 값도 50으로, 엔터 치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하단으로 올 건데요. 근데 하단으로 오기 전에, 지금 디자인된 파일을 보면 밑에 검은 바가 깔려 있죠. 일단 이 검은 바를 깔아놓고, 컨트롤 바가 거기에 적당하게 위치하기 위해서 검은 바를 먼저 생성해서 깔아 놓겠습니다. 자, 검은 바를 깔기 위해서 상단에서 그리드를 꺼내서 대충 위치를 잡은 다음에요. 생성을 합니다. 이 버튼, 얘는 클릭할 때마다 레이어는 생성되고요. 생성된 레이어는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또 클릭해서 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생성해서 쓸수 있고요. 필요 없는 걸 닫아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레이어가 일단은 그 클릭할 때마다 우선은 바텀 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정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정렬이 바뀝니다. 지금 라이트 탑. 그 다음에 정렬이 바뀌어서 안 보이는데 다시 나온 상태에서 또 누르면 정렬이 라이트 바텀, 그 다음에 센터, 바텀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를 이제 이대로 갖고 와서 밑에다가 하단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금 선택이 이렇게 되는데 선택이 안 되게끔. 그래서 이동할 수도 없고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1이죠. 커맨드 창에서, 센 레이어, 레이어 1, 1을, 이네블을 플러스로 시켜서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얘는 이제 고정이 돼 갖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어의 하이 값이 말하자면은 좀이 값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이 높이하고. 그래서 이 높이를 SML8에서 확인을 해보면 높이가 지금 7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76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1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높이가 76.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러면 높이가 76으로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놓고 이 컨트롤러를 이제 하단으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 이름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고 좀 제가 이제 바텀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얼라인을 바텀 엔터를 치면 그런데 엔터를 쳤더니 없어졌죠. 왜냐면 레이어 정렬이 바뀌었기 때문에 창을 다시 리노드를 하면 다시 올라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들이 바에 적당한 가운데 부분에 와야 되는데, 위에 걸로 교정을, 그 위치를 잡는 게 아니라, 아래 밑에 부분으로 위치를, 대충 잡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바가 검은 바의 세로 부분의 가운데 오게끔 위치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S축으로도 얘가 가운데 와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벗어나 있을 수도 있는데, 맞추다 보면은, 센터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맞춘 거를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얘그 위치를 레이어의 S값 Y 값은 지금 조정을 했고요. S 값은 0으로 지정을 하면 그러면 가운데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온 상태에서 박스를 클릭할 때마다 현재 위치의 아이콘의 크롭 영역과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이 다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그리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갖다 놓고요. 집어넣고 클릭해서 SML 파일에 이제부터 이제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붙여넣기가 됐으면 저장한 다음에 뷰어를 다시 리노드를 시켜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와 있죠. 크롭된 아이콘이 들어옵니다. 파라미터 안에 자동으로 얘를 누를 때마다 이 이미지의 크롭 위치를 얘가 계산해서 그 다음에 얘가 이 이미지가 좌측에 있느냐 우측 상단에 있느냐 좌측 상단에 있느냐 아니면 좌측 하단에 있느냐를 계산해서 그 위치도 자동으로 계산식을 갖고 와서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현재 이 이미지들은 아이콘 하나가 50픽셀씩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가 됐으면 두 번째는 박스 이미지를 박스 레이어를 박스 레이어의 이제 S값을 50픽셀씩 이동시키면 되겠죠. 50픽셀씩 이동시켜서 엔터를 칩니다. 이동됐죠. 물론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하려면은 이렇게 직접 여기다가 커맨드 창으로 숫자를 쳐서 이동시키는 게더 정확하게 될수 있겠죠. 클릭해서 파라미터를 복사하고요. 복사된 파라미터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다시 로딩해 보면, 예, 그러면 또 아이콘이 생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예, 여기 필요한 아이콘들을 다 파라미터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50이 아니라 그 다음엔 100이 되겠죠. 100, 엔터. 네, 클릭. 그다음에 붙여넣기. 네. 그다음에 다시 100이 아니라 네. 150. 네. 그다음에 클릭 복사. 붙여넣기. 네. 그다음에 다시 200이죠. 클릭, 붙여넣기, 그다음에 다시 또 250이죠. 복사, 붙여넣기, 그다음에 이제 300이죠. 마지막 300 같은 경우는 이양 끝단은 대충 이렇게 드래그 해서 놔도 자동으로 이게 위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굳이 뭐 커맨드 창으로 명령어를 안 넣어도 예, 이 상태로 그냥 복사 그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이제 버튼들이 쭉 예, 이렇게 복사가 돼갖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저장하면 그래서 얘를 다시 리로드를 시켜보면 컨트롤러 버튼들이 다 생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러 버튼들은 지금은 디자인만 되어 있는 거고요. 눌러도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암호 기능은 없는 거에다가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액션을 넣어야 되겠죠? 다시 에디터 창으로 와서, 자, 이 에디터 그 N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헬프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커맨드 창에다가 헬프 해놓고 인덱스를 불러볼게요. X 인덱스 하고 엔터 치면, 이런 현재 지금 액션 애니메이션 오토로테이트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파라미터들이 도움말 파일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쓸 것은 팝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팝업창 열기 액션을 어떻게 구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커맨드 창에다가 이건 닫아도 되고요. 팝업이라고 UP라고 치면. 팝업에 관련된 도움말 파일이 나오고요. 다시 인덱스로 들어가려면 커맨드 창에다가 인덱스라고 여기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목록이 나오고요. 자, 팝업 UP 엔터 치면 팝업에 관련된 액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액션을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아, 지금 팝업 창이 아니죠. 지금 팝업이 아니라 우리는 버튼이죠. 그래서 버튼에 관련된 액션을 갖고 와야 되겠죠. 팝업은 이따 만들 거고요. 그래서 버튼이니까 TTO의 버튼이라고 치고 엔터를 버튼즈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버튼에 관련된 액션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회전 이 버튼이죠. 이거 카피해서 파라미터에 요첫 번째 버튼이 바로 저장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는 네, 새로 고침해서 자 이제 이 버튼에 액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네, 그쵸? 네. 자 여기서 다시 이번에 우로 회전 두 번째 버튼이죠. 네, 이 버튼을 얘기하는 겁니다. SML 파일의 두 번째 버튼에 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은 네, 아래로 회전 이거죠. 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회전. 그 다음에 위로 회전 다음에 줌이네요. 확대. 그 다음에 축소죠. 축소.
그때 수술 다 끝나고 마지막은 얘는 팝업창으로 도움을 파이 열리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팝업 윈도우는 팝업창 열기 요액션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팝업창 열기에 대한 그 팝업창 열기 액션은 help 팝업으로 검색하면 나온다고 되어있으니까 일단 액션만 이벤트만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온클릭 그때 팝업 나중에 만들 팝업창 이름을 미리 해놓쳤다. 팝업 윈이라고 W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자, 이제 모든 버튼에 기능이 들어갔어요. 기능이 들어갔는데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됐죠. 얘는 팝업인데 아직 팝업창이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팝업창을 만들어서 한번 이 기능을 구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닫아버리고. 자, 팝업창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리드를 꺼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일단. 아래에서.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하나 생성합니다. 레이어 3로 생성이 됐네요. 이 레이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그리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레이어를 생성해서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어들은 필요 없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서 없애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껐다가 포토샵에서 다시 비율을 재노딩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얘는 필요 없는 거죠. 얘는 필요 없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 팝업 레이어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듣고 상단에서 그리드를 꺼내서 대충 팝업 윈도우를 만들 만한 창 크기로 그리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드를 생성합니다.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레이어 1으로 생성됐죠. 그러면 또 커맨더 창으로 커맨더 창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 레이어를 일단 팝업창 크기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걸리적거리니까 꺼버리고요. 이 가운데 얘를 지금 얼라인은 지금 레프트 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얼라인은 레프트 탑으로 되어 있는데 팝업창은 얼라인이 센터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얼라인을 센터로 바꾸고 이 레이어의 얼라인을 센터로 바꾸고 그런가 동시에 크기를 500에 한400 사이즈로 바꿔 보겠습니다. 얘 레이어 이름 레이어 1이죠. 그래서 set 레이어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1 크기를 일단 바꾸죠. 크기 좀 와이드 위드 6번으로 이제 500 정도? 자, 엔터 치면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는 한400 정도 해볼까요? 자, 500에 400짜리 400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을 레프트 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얼라인이 레프트 탑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얼라인 점 얼라인 그리고 센터 엔터 치면 얼라인이 센터로 바뀌었고요. 센터로 바꾸면서 왜 바뀌었죠, 그렇죠? 센터로 바뀌었는데 왜 이쪽으로 가냐면은 지금 좌표값이 SY 좌표값이 아까 레포트 탑이 있을 때의 좌표값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렇게 치우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센터로 왔으니까 SRT 값을 S는 0, 자, Y도 0. 그래야 이제 중앙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팝원형 레이어를 저희 만들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버되면 이 파라미터가 복사가 됩니다. 복사된 파라미터를 SMN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름은 팝업 윈으로 아까 합의가 했으니까 팝업 윈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띄워보면 팝업 윈도우가 가운데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얘 이제 뭐 아무 그 동작을 안 하는데 액션을 넣어야 되겠죠. 자, 액션을 넣기 위해서 여기서 팝업에 관련된 액션 헬프로 팝업이죠. 하면 팝업에 관련된 액션이 나와 있고 이 설명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팝업이 뜰때 배경이 어두워지게 하는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 레이어를 일단 요 레이어로 복사해서 레이어를 SM의 그 팝업이 떴을 때 배경을 어둡게 해주는 레이어입니다. 그 레이어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팝업이 떴을 때 나타나는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액션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액션이 이 액션을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액션을 카피해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액션 부분을 붙여넣기. 잠깐만요. 카피가 안 됐네요. 자, 액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액션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 키보드가 저기 키보드라서 무선 키보드라서 가끔가다 키가 잘안 먹어요. 자, 이렇게 액션이 들어갔으면 이제 이 액션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운클릭했을 때 팝업인이 됐고요. 이제 클로즈 이게 닫는 버튼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당연히 팝업 창에 들어가야겠죠. 팝업 창이 된 거냐면은 레이어 1이 팝업 창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온 클릭했을 때, 클릭, 이거로 땡땡 해서 레이어 닫는 액션 집어넣고. 자, 그러면 액션과 다 구성이 됐고요. 자, 저장해서 보시면, 새로 고침해 보면, 밑에 레이어가 왜 날라갔냐면은, 지금 레이어 이름이 같은 게 있어요. 레이어 1. 이게 지금 레이어 1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팝업인으로 해야겠죠. 팝업인. 이름을 팝업인으로. 왜냐면 팝업 삐지. 아니죠. 아, 이것도 아까 복사가 안 됐네요. 보니까. 여기서 컨트롤 키가 안 먹어서 지금 위에 것도 복사가 안 됐는데. 요 레이어가 키보드가 말썽을 부려서. 지금 레이어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 컨트롤바 밑에 거고요.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저장해서 열어보면 배경 밑에 깔려 있고, 얘 누르면 잠깐만요. 왜안 될까요? 아, 지금 운클릭 때 운클릭 팝업 열렸고 팝업 삐지고. 팝업인에, 아, 지금 액션이 다시 지워졌네요. 팝업 윈도우에 온클릭 액션이 지워졌네요. 여기에 온클릭 이거로 땡땡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닫혀야 되니까 저장해서 다시 이제 보면 자 클릭하면 이제 닫히죠. 열면 열립니다. 그죠? 배경이 어두워지고. 예. 자, 그러면 처음에 클릭했을 때 저기 팝업창이 처음에는 열려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보면은, 팝업 레이어 스퀘어가 알파를 0으로 설정한다고 그랬죠? 팝업창. 팝업창 레이어가 바로 여기 팝업창입니다. 알파 값, 스퀘어 0으로 하고요. 알파 값을 0으로 해놓으면 얘는 처음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놓고 저장해놓으면,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제 안 보이죠? 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리죠. 닫으면 날리죠. 자, 팝업창, 우리 그 컬러를 좀 바꾸고, 배경은 흰색으로 바꾸고,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위에 좀 타이틀 부분에 창이 나오게끔 한번 디자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SMA 파일에서 바꾸면 되고요. SMA 이제 보드 값을 위에 상단 부분을 한 40픽셀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다 보이게 1로 주고요. 밑에 배경, 그러니까 보도색은 검은색으로 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컬러를 우리 무슨 흰색으로 줄까요? 네, 흰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네. FF. 네. 근데 알파를 약간 줄까요? 앞에 값을 한 0.8?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테두리 컬러를 위해 다른 걸로 하고 두께도 좀더 줘볼까요? 네, 테두리 컬러를 자 컬러를 우리가 다른 컬러로 패널을 한번 띄워볼까요? 띄워서 컬러를 우리 좀 밝은 컬러로 이렇게 네, 테두리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그 보더는 네, 오피스 캐시도 줘봅시다 오피스 캐시 OC OC 오, 오, 오피스 색지. 네, 위에는 40픽셀이고, 나머지는 오피스 색지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 한 다음에, 컬러도 이제 바뀌었을 거고. 자, 이런 윈도우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윈도우 안에다가 우리 안내문을 한번 넣어봅시다. 안내문을. 포토샵에 작업을 해서. 네. 포토샵에 이제 창 사이즈가 우리는 이게 500에 지금 400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제 컨트롤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닫아버리고요. 자, 파일 누에서 500에 400짜리죠. 오케이 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여기에 뭐 어떤 우리 영화 뭐 그런 걸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이미지를 하나 이미지를 붙여넣기 해서 그럼 많이 크네요. 이렇게 줄여서. 대충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대충 뭐좀 만듭시다. 이거 꽉 차게 만들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자, 만들고, 여기다 한번 텍스트로, 검은색 텍스트로 쓸까요? 글씨가 너무 크네요.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일단 합시다. 이렇게 대충 네. 대충 뭐 파급창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레이어를 지정을 합니다. 파나그래프 저기 레이어를 저장하기에 그다음에 얘를 다시 우리 파나나마 뷰어로 띄웁니다. 에디터로 그럼 가운데 들어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얘 이제 얘 보면 얘가 얘도 이제 레이어이기 때문에 얘 커맨드 창으로 해서 얼라인을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 얘를 클릭하면 얘
파라미터가 그대로 복사를 가도 됩니다. 복사된 거를 복사된 거를 파라미터에서 일단 팝업창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팝업창 안에 이렇게 밑에다가 복사된 거를 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인포 이름을 인포라고 짓고 아, 또 복사가 안 됐네 이거. 그대로 와 있는데 잠깐만요. 그때 자꾸 복사가 안 되네요. 자, 근데 위치값이 지금 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치값을 맞추기 위해서 위치값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이름이 레이어입니다. set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align 점 align gn 이거 굳이 필요는 없지만 align s로 합시다. s는 0 엔터 그 다음에 y도 0 y도 0그 상태에서 얘를 이제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레이어가 아니라 우리 인포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인포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얼라인은 보면은 센터로 있죠. XY 값이고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분모 레이어는 이제 닫고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 이미지를 자 보면은 여기 PNG로 되어 있네요. PNG로 굳이 할 필요 없죠. JPG로 합시다. JPG. 인포 JPG. 얘를 이제 그대로 그래서 PNG가 아니라 JPG로. 하여튼 현재 파노라마 작업을 하고 있는 여기에 인포. 요거에 저장. 그래놓고 이제 다시 한번 얘를 리로드 하면요. 자, 팝업을 띄우면. 왜안 나올까요? 잠깐만요. 지금 설정에 안내문이 안 나오네요. 아, 이름이 저 레이어를 지금 중복이 됐네요. 아, 인포를 아까 바꿨는데 왜안 바뀌었지? 네, 이렇게 인포로, 인포, 레이어 이름이 중복이 돼갖고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지금 상태에서. 네, 이거를 삭제한 거는 삭제를 안 해도 되고요. 이게 레이어라는 이름이 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얘 이름을 이제 인포라고 바꿔주고 다시 눈도들을 시키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뜰때 약간 이렇게 되는데요. 똑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그러면 얘도 스케일을 일단 0으로 하고요. 그럴 필요는 없겠다. 스케일 스드론 여기 폴스 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 스케일 스드론 트루. 그다음에 이거를 100%또100%저장을 하면 이 노드를 시켜보면 그렇죠? 이제 100%로 해놓고 스케일 스드론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제 컨트롤까지 만들어봤고요. 위에 상단에는 바를 하나 또 깔아볼까요? 바를 깔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고 이제 여기서 위에 바를 깔기 위해서 또 레이어를 끄집어내서 끄집어내 아이 밑에서 끄집어내서 바 위에 상단에 깔 정도만큼 텍스트 크기 여기에 크기 맞춰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봅시다. 생성 그래서 네이버 생성됐으면 얘를 또 눌러서 아까 탑이었는데 탑으로 오게끔 얘가 그리고 레프트 레프트 탑 오르면 되겠죠. 레프트 탑으로 온 상태에서 카피하고 마우스 오버 되면 카피가 됩니다. 카피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를 하면 이러면 탑 9. 저장하면 자 위에 이제 탑라인도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안내문구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다 위에다 넣는지 아니면 자, 얘도 이제 막 손모양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enable를 false로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안내문구나 뭐 다른 것도 넣을 수도 있고요. 안내문구를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면 화면을 일단 캡처하고요. 안내문구를 넣어보고 싶은 쪽 화면을 일단 대충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고 지금 요 윗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안내문구를 이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안내문구를 글씨 색을 좀 회색으로 그러면 얘를 카피해서 새로운 창에다가 이런 게 아니죠. 새로운 창에다가 글씨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거를 파일에서 다시 스크립트에서 레이어로 지정을 해요. 레이어로 지정이 됐으면 하나하나 에디터는 끄고 다시 얘를 에디터로 불러오면 가운데 이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얘도 이제 레이어인데 얘 레이어를 정렬을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좀 온라인
오늘 라이트탑. 라이트탑으로 우측 상단으로 갑니다. 네. 자, 안 보이는데 가려져 지금 안 보일 겁니다. 이거 눈을 꺼보면 네. 우측 상단으로 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적당한 크기로 얘를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얘 파라미터를 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클릭해서 복사를 했으면 다시 SML 파라미터에 여기에다가 바로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안내문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MM 이렇게 쓰고요. 이름은 이제 텍스트 PNG로 텍스트 PNG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도는 네, 10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해서 다시 이제 포토샵에서 네, 이 텍스트를 좀 파노라마가 있는 네, 위치에다가 파노라마 KR파노 파노라마가 있는 위치에다가 네, 텍스트라는 PNG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SML 파일도 이제 저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띄워보면 네,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포토샵을 이용해서 KR 파노 에디터로 네,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안내문구를 하나 볼까요? 움직이지 않는 안내문구.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고요. 빼고 핫스팟 작업을 할 건데 핫스팟에서 풍선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 이런 풍선말을 쓰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 때 너무 크게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어떤 풍선말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풍선말을 파노라마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풍선말을 다 새로운 창으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따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스크립트에서 이번에 핫스팟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고, 그리고 얘를 다시 똑같이, 어디다 PNG 파일을 저장하냐면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핫스팟으로, 이름은 뭐, 저장합니다. 저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파노그래프 에디터로, 열어보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떴고요. 근데 이게 파노라마 이미지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이 이미지가,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와서 얘를 이제 띄우고 FPO로 자 이제 띄웠으면 자 얘를 다시 띄우겠습니다. 띄웠으면 풍선말 그이 가운데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핫스팟 편집기를 연 다음에 엣지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핫스팟 편집기를 클릭해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원래 리셋 그다음에 얘를 엣지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엣지를 바꿀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바텀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 얘, 정확하게 가운데 와야 되겠네, 그 눈금이. 눈금이 가운데 오게끔. 움직여서. 초선말 끝이 가운데로 위치하게끔. 자, 이렇게 쓰면. 지금 이미지가 하나 깔려있네요. 여기에 여기가 잘안 보인다 했더니 다시 리셋 놓고 그래서 가운데 갖다 놓고 자, 이렇게 가운데 이제 그 엣지가 풍선말 끝에 이 풍선말 끝에 위치하게 됐으면 그다음부터 얘는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일단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위치를 바꾸더라도 항상 풍선말의 끝에 이렇게 위치가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확대를 해도. 그 다음에, 줌인될 때이 풍선말이 같이 그줌 아웃되게 하려면, 예, 이 버튼을 누르면 얘는 이제 줌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끔 그런 상태에서 얘 파라미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다시 SML 파일에서 핫스팟을 얘는 핫스팟이니까 씬 안에다가 넣어도 되죠. 씬 안에다가 여기다가 넣읍시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핫스팟이니까 이름을 네임 이거로 스팟인 이렇게 그 다음 URL URL이 스팟.png였죠. URL이 .png.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그러면 이제 작성이 된 거고요. 얘를 저장해서 다시 비율을 이제 띄워보면 인로드를 시켜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KR 파노, 파노그래퍼 에디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연이어서, 지도 작업도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